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 녹화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4월 22일 그리고 벌써 20도가 넘어가면서 요즘 정말 많이 가고 계신 곳이 있죠. 우리 반려견과 함께 우리가 에카라고 부르는 애견 카페 아니면 운동장입니다. 우리 반려견 카페나 운동장을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진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뭐 질문도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반려견 운동장에서 잘 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서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반려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재밌게 놀고 아니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운동장을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운동장, 카페! 저는 우리 보호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사람의 것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요즘 딱 든 생각이 있어요. 강아지 운동장, 사람으로 보면 어디일까? 진짜 똑같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클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클럽 어때요? 모르는 사람과 몸 부비면서 부비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놀아야겠죠. 그쵸? 애견 카페 어떤가요? 강아지 운동장 어떤가요? 모르는 강아지와 몸 부비면서 몸의 대화를 하면서 뛰어 놀아야 되는 곳이에요. 사람의 클럽과 강아지의 운동장이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죠. 사람들의 클럽에 대한 이 인식이나 가서 노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클럽을 너무 좋아해서 모르는 사람과 가서 정말 재밌게 잘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클럽을 좋아하는데 가면 꼭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클럽을 싫어한다. 저 같은 사람. 네, 저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PD님 되게 클럽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싫어해요. 전 어렸을 때 몇 번 가보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랑 막 대화하고 노는 거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네, 지금 뒤에서 계속 웃고 있느라 난리가 났는데 네, 저는 그렇게 클럽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가본 지가 이제 십몇 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럽을 좋아해서 너무 잘 노는 사람, 클럽을 좋아해서 가는데 꼭 사고 치는 사람, 그리고 클럽을 싫어하는 사람. 강아지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 운동장이나 카페에서 모르는 강아지들과 정말 잘 노는 친구들이 있고요. 가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막 들이대다가 상대방이 싫다라고 표현하는데도 모르고 계속 들이대다가 사고 치는 아이. 그리고 저처럼 그냥 아는 친구 아니면 가족들과 노는 걸 좋아하고 굳이 모르는 아이들과 막 이렇게 노는 때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클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클럽을 좋아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치 우리 보호자님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클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계속 저한테 클럽 가서 놀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죠? MBTI. 그쵸? 강아지들도 사람과 유사하게 이런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 MBTI도 있습니다. 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강아지 MBTI도 있어서 제가 곧 우리 세상에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 강아지 MBTI를 해서 어떤 성향인지 좀 분석하는 콘텐츠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굳이 우리 아이 성향 아이들한테 이가 되라고 강요하는 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제공해주고 즐거울 수 있어야지 다른 아이들은 카페 클럽 가서 잘 노는데? 강아지 운동장 가서 잘 노는데? 억지로 데려가는 순간 우선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보호자와의 신뢰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난 너무 무서운데? 왜 자꾸 데리고 가? 난 싫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사회성이 좋다라고 해서 강아지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데리고 가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건 강아지 운동장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클럽 좋아하는 사람들이 클럽 가면 스트레스 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오듯이 강아지들한테도 강아지 운동장, 오프리시 상태로 놀 수 있는 것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단,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공간이고 기질이라는 게 갑자기 우리가 아무리 교육적으로 노력을 한다거나 자주 간다고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닌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게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요즘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도 못하는 걸 강아지들한테 강요하지 말자. 여러분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갑자기 악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우리 왜 강아지들한테는 그런 걸 바랄까요? 그리고 왜 강아지들끼리는 다 친구라고 생각할까요? 강아지들끼리 다 친구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보다 상대방을 더 적대적으로 그리고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강아지 운동장뿐만 아니라 산책을 할 때도 자주 보는 친구들, 서로 보호자들끼리 대화가 되지 않은 친구들 아니면 만나게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이제 봄이 되면 동물병원이 더 바빠질 겁니다. 피부병?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오는 게 있어요. 교상이에요. 산책할 때 친구 만나라고 친구 이렇게 만나게 하다가 결국에 물려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은 산책줄이 있을 때는 원래 알던 친구들,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 빼고는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어려워요. 시간을 몇 개월이 아니라 1, 2년을 보고 플랜을 짜고 가야 돼요. 저희 세상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사회성이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 저랑 같이 한 지가 4년 정도 됐죠? 이제 사회성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길게 보고 하셔야 되는 거지 짧게 다른 강아지를 많이 만난다, 강아지 운동장에 자주 간다 라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성향의 친구를 하나 둘씩 자주 오랫동안 만나면서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지 모르는 강아지를 매번 바뀌어가면서 자주 만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회화의 골든피리어드 4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다 커서는 오래 만나서 서로 선을 알고 친할 수 있는 강아지들을 꾸준히 한 마리씩 차근차근은 눌려주고 공간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너무 새로운 곳을 계속 돌아가면서 가는 것보다 우선은 한 공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 익숙해진 공간에 대해서 한 공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공간을 추가하면서 점점 일반화를 시켜줘야지 A 갔다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이렇게 되면 강아지들한테는 적응할 시간이 없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차근차근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자님들이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남들이 다 하고 우리 눈에 즐거워 보인다고 우리 강아지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즐거운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내 반려견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